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4년 만에 돌아온 인기 게임 권장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사양을 샀다가 막상 게임을 돌려보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게임사에서는 권장사양을 좀 낮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게임을 한 번에 더 접해볼 테니까요. 애초에 너무 높은 권장사양 적어놓으면은 게임을 깔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부지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게임에 접근하라고 조금 낮은 사양을 적어두는데, 저 사양을 사시면은 실제로 그 게임을 상업으로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상옵션 약 100프레임 이상 뽑으려면 어떤 사양을 짜야 되는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거 왜 100프레임 기준으로 잡았냐면은 평균 프레임 100프레임쯤 나와야 최소 프레임이 60 정도 나오면서 여러분 60Hz 모니터는 100Hz 모니터든 144Hz 모니터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로 인기 게임 순위는 PC방 순위를 참조했고요. 여러분 보시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사양 게임 위주로만 있으니까 스팀 인기 게임 몇 정도 추가해뒀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없는 게임들은 제가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한테 댓글로 알려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 번씩 그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임 같은 경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자료가 없고요. 저도 플레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구동의 1위 롤입니다. 지금 몇 주째 1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롤 같은 경우에 사양이 정말 낮게 적혀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샀는 PC에서도 롤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돌리면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 잘 안되죠. 그래서 12100F 정도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훨씬 낮은 사양으로도 300프레임 200프레임 뽑히는데요 하는 것들 대부분 이제 정글이 시작하고 동선 받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영상이란 말이에요. 초반에 교전이 없습니다. 교전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이 크게 안 쳐져서 높게 찍히는 거지 20분, 30분 플레이가 보통 랭게임의 대부분이죠. 그 정도 기준을 봤을 때 100프레임 이상을 쭉쭉 뽑아주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5500GT에 내장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없이 쓰거나 12100F 혹은 5600에 RX580 12만원짜리 그래픽카드 정도 달아주시는 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K급에서도 RX580은 그림자 옵션만 끄면은 100프레임 이상을 찍어준 걸 볼 수 있었으나, 4K에 혹시나 게임 말고 다른 것도 하신 분도 있을까봐 유튜브 영상 띄워놓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자원을 좀 뺏기거든요. 4K는 약간 더 넉넉하게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12100F가 구형 7700, 8700 같은 i7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중고를 노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 제품 9만원, 10만원 주고 12100F 사는 게 오히려 롤에서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은 FC 온라인 피파 4 바뀐 이름이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사양이 그리 높지 않아요. 2세대 i3, i5만 돌아간다 되는데 저렇게 짜면은 네, 끊깁니다. 실제로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RX580 정도의 그래픽카드, 12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12100F나 5600에 조합해주는 게 좋은데요. QHD 들어가니까 나름 사양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7600이나 4060으로 올려주는 게 좋고, 4K급은 4060Ti쯤 가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하이라이트 옵션이 하이라이트 영상이 끊기거나 전체 화면에서 이사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 검색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중사양 게임은 되죠. 중사양 게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RS6600입니다. RX580이 1060 성능인데 요걸로 즐기자니 프레임이 평균이 100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RX6600 정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권장하는 건 7600이나 4060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 돼야 여러분 원하는 144 평균 프레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올 울트라 기준으로도 얼추 100프레임이 넘어가고요. 올 울트라에서 한 단계 딱 낮췄는 거 기준으로도 뭐 144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사양이면 부족함이 없을 거고, QHD 원하시면 또 조금 더 올려야 되고 4060Ti로, 그리고 4K 원하시면 4070 슈퍼 정도 가야 4K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배그는 144 방어하고 싶다 하신 분이 정말 많은데 14700K에 램 오브 8000 가까이 해야 144 방어가 되거든요. 실제로 144 방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방어를 원하시는 분들 그냥 7800XD나 아니면 13600KF로 램 오브 살짝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발로란트 최적화 정말 잘 돼 있어요. CPU 더 높일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도 144 방어 싹 가능합니다. 5600이나 12400F 정도 가시고요. 그래픽카드 RX6600으로도 144 방어가 되니까 요거 쓰셔도 되는데, QHD 가면은 일단 그거보단 조금 더 높은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4K는 4060으로 100 후반대 프레임이 나오던데 교전할 때 한 100프레임 미만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래픽카드 좀더 올려서 4060 Ti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패치가 돼서 QHD나 4K가 지원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도트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상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잘 돌아갑니다. 12100에 내장 써도 되는데 그래도 좀 원활하게 쓰고 싶으면 그래픽카드를 RX580이나 1650 정도 수준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충 1060 수준 달면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몇몇 유저분들이 인텔 CPU 쓰면은 약간 잔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E코어를 끄시면 됩니다. E코어란 게 있는 CPU들은 E코어를 끄시면 잔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800 곱하기 600으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늘렸는 1600 곱하기 1200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고해상도는 아니죠. FHD도 안 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내장으로 잘 들어가요. 서든어택 내장으로 잘 안 들어가면 여러분 최적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내장이라는 건 최신 CPU 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2100이나 5500 GT 내장으로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상도 변경이 왔죠. 실제로 해상도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RX580하고 12100F 정도는 짜주시는 게 원활하게 돌릴 수 있어요. 로스트아크 그래도 나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름 사양이 좀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로스트아크는 그래픽카드는 별로 안 타요. 여러분 4060이나 7600 쓰시면 QHD까지 쓰는데 별 불편함이 없고요. 4K 갈 때만 6800이나 4060Ti로 좀 늘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CPU 유형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130프레임이라도 방어하려면 7800CD 정도 가야 됩니다. 12400F나 7500F로는 100프레임 방어도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PU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던전 앤 파인트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트 게임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미지원해서 내장 그래픽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12100F에 RX5 그 580 정도 12만짜리 그 정도 달아주면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오버워치 사양 별로 안 없죠. 4060으로 QHD까지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이 4K 갈 때만 4060Ti 정도 살짝 더 높여주면 좋습니다. 평균 4K급 이거 4060Ti만 가도 한 120프레임, 13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교전할 때, 한타할 때 보면 한 8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CPU도 여기서 굳이 안 높여야 돼요. 요 3개 정도면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80에서 100 사이는 방어가 되는 편이에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마찬가지입니다. 4K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얘는 4K 설정은 있어요. 근데 왜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냐면 텍스처가 변경이 없습니다. 4K 하든 안 하든. 그래서 4K 해도 FHD랑 사양이 별 차이가 없고요. 얘도 내장 그래픽으로 잘 돌아가는 편에 속하지만 CPU는 그 다인 큐를 자주 하거나 다인 큐라고 해야 되나? 뭐 2대2 이런 거 4대4 이런 거 자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CPU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싱글 스레드밖에 안 갈구긴 하는데 거의 클럭이 높은 CPU를 사용하셔야 물량제에서 끊기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12100 써도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터널 리턴입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사양이 높더라고요. 최적화 문제인지 몰라도 100프레임 정도 뽑을 수 있게 세팅해놔도 교전에 다다르면은 40프레임, 뭐 50프레임까지 떨어진 걸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또 많이 낮출 수도 없으니까 얘는 중고사양 게임에 가깝다고 봅니다. 프레임 방어를 좀 하고 싶으면 7800CD 가시고 대부분 유저는 12400F나 7500F 쓰시고 4K까지 가려면은 7900GR이나 4070 슈퍼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HD는 6800이나 4060Ti 정도면 되고요. 리니지 아 내장 그래픽 어때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얘도 딱히 해상도 고해상도 지원을 안 합니다. 아이온은 신장 앞에서는 그 누구든 평등합니다. 프레임 15,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프레임 15, 20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CPU 쓰는 사람들이고 좀 안 좋은 CPU 쓰면 5에서 15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아이온 하신 분들은 5800CD나 7800CD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신 그래픽카드는 좀 저렴하게 가셔도 문제없습니다. 4K도 4060Ti로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4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죠. 그 다음에 사양이 좀 높습니다. 4K 기준 4070Ti 슈퍼 정도 필요합니다. 4070 슈퍼급으로도 사실 옵션 타입을 한 단계만 딱 하시면은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4070 슈퍼에 옵션 한 단계 낮추고 상업 쓰시거나 뭐 프로브로 4070Ti 슈퍼 쓰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해상도는 더 낮은 그래픽카드로 당연히 커버되겠죠.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옵션은 DLSS나 그 RT는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업스케일링 기능은 화질 열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화질 열어가 심하니까 업스케일링 기술 다 빼고요. 그리고 RT도 너무 많은 프레임을 날리기 때문에 후처리 효과는 다 빼고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와우입니다. 와우가 오래된 게임이라서 저사양을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와우 클래식 말고는 고사양 맞습니다. 와우도 5800SD나 7800SD가 꽤 높은 효율을 발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프레임이 뻥튀기 되는 거 자주 봤고요. 그래서 CPU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픽 카드도 여러분이 옵션 7 이상으로 주고 사용하신다면 생각보다 높게 요합니다. 4060이 프레임이 100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서 4060Ti나 6800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QHD로 간다고 프레임이 크게 하락하진 않더라고요. 와우는 한 10%밖에 하락 안 하던데 QHD가 맞자. 4K 갔을 때만 이제 그래픽카드를 좀 높게 4070 슈퍼 정도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이퍼즈. 사이퍼즈도 저사양 게임에 가까워가지고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CPU 12400이나 5600으로도 즐기는데 불편함 없고요. 그래픽카드도 1060 옛날 거 쓰는데도 별 불편함 없었습니다. 그래서 RX580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12만원짜리. 여러분 QHD나 4K 갈 때만 살짝 그래픽카드 올려주면 됩니다. 검은 사막. 리마스터업이 좀 괴랄하죠. 리마스터업은 4080 슈퍼 정도 써야 4K가 가능할 정도로 사양이 높습니다. 근데 리마스터업이 아니면 4070 슈퍼로도 싹 가능합니다. 당연히 FHD나 QHD에서는 좀 더 낮은 그래픽카드로도 커버가 되고요. 검은 사막도 7800SD 효과가 상당하니 여러분이 공성하는 유저라면 7800SD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적화가 악평이 높죠. 얘는 4090으로도 프레임 70밖에 안 나온다고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4080 슈퍼에 QHD인데도 10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와, 최악이던데. 저도 실제로 돌렸는 영상을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사양이. FHD에서 4070급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건 최적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럴드 요새 평균 프레임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패치 이후로 20프레임 정도 평균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패치 오르기 전에 기준으로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4060 정도면 페럴드 FHD 들기에는 별 불편 없고요. QHD는 4070 정도면은 잘 돌아갑니다. 아니면 6800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4K는 4070Ti나 4080 슈퍼 정도 써야지 페럴드가 잘 돌아갑니다. 귀엽게 생겼다고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겉점에서 펠이 많이 몰릴 때는 확실하게 프레임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점 안에 있지 않다면 하군 겉점이 작아가지고 펠이 적다면 이 정도 사양 깔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좀 몰리는 구간 기준으로 적어뒀기 때문에 나는 프레임 더 잘 나온대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사양이 그냥 디아2랑 다르죠. 조금 높습니다. RX6600 정도 돼야, 그러니까 20만원 중반쯤 되는 그래픽카드 돼야 원활하게 FHD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QHD는 4060Ti 그리고 4K는 4070 슈퍼 정도 권장드립니다. 디아블로2도 CPU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5700XCD 위로는 굳이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도 크게 불편함 없더라고요. GTA5입니다. GTA5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175가 넘어가면 프레임 버그가 있어서 갑자기 프레임이 미친듯이 출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144로 수직 동기화 걸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 경우 여러분 모드를 많이 깔아가지고 사양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실 텐데 대체적으로는 4060Ti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모드 깔고 원활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것도 모드 여러 개 깔면 4060Ti로도 부족한 경우 있습니다. 4070 슈퍼 정도 돼야 QHD가 원활하더라고요. 4K는 생각보다 QHD에서 프레임 차이가 얼마 안 나던데 그래서 4070Ti 슈퍼로도 4K가 커버됩니다. 이게 게임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해상도 올릴 때마다 까지는 퍼센테이지가요. 포르자 최적화 잘 된 게임이죠. 그래도 프레임 100 이상 뽑으면서 완전 풀업으로 즐기려면 4060Ti 4060으로도 그럭저럭 즐길만해요. 그냥 상업이면. 그리고 QHD는 7900GR이나 4070 슈퍼, 4K는 마찬가지로 4070Ti 슈퍼 정도까지 권장드립니다. 원신 모바일 게임인데 PC로도 가능하죠. 프레임 PC판은 6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0 제한으로 생각하면 RX580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프레임 제한 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고 쓴다 치면 1260 슈퍼나 RX6600 정도를 권장드리고요. QHD도 넘어가더라도 저 정도 급으로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4060으로 가면 당연히 프레임 더 잘 나옵니다. 100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4K 간다 해도 4060Ti면은 크게 불편함 없더라고요. 원신 나름 최적화 잘 되어 있습니다. 사펑 고사양 게임 펴보냈는데 지금 와서는
퍼스트 디센던트보다 좀 못하고,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상향이 낮은 편이 속하죠. 근데 나름 고사양 게임입니다.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4K 지르려면 4080 슈퍼가 필요하다는 점. 예. 그것도 알지 않겠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든링. 엘든링 요번에 DLC 패치돼가지고 또 즐긴 분도 많아졌는데, 엘든링도 기본 설정은 60프레임입니다. 유저 설정 변경해야지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데요. 60프레임 방어가 대충 4070 슈퍼로도 되긴 돼요. 대신 CPU 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하지만 100프레임 인접 뽑고 싶다면 요소 한 단계 더 올리세요. 4070 슈퍼 TI나, 아니 4070 TI 슈퍼나 4080 슈퍼 정도 가야지 10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든링이 최적화 문제인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심하게 한 50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런데, 그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최적화 문제입니다. 여러분 PC 문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CPU 좀 좋은 거 쓰면 덜 생기긴 합니다. i7급이나 7800XD 쓰면은 그 프레임 드랍이 줄어드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CPU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표는 단일 게이밍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뒤에 디스코드 깔고 뭐 요새 VPN도 많이 쓰고 이런 애는 프레임 좀 떨어집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 화면 공유하기라든지 방송 송출을 한다 그러면 프레임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해놓고 송조님 100프레임 나온다는데 100프레임 안 나온대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풀업이 아니라 상업 기준으로 100프레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옵션을 한 스텝 정도 낮춰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풀업으로 그 RT만큼 풀업으로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더 윗급으로 가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CPU도 한 단계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 윗급으로 가주시는 게 프레임 방어 잘 됩니다. 프레임 방어는 어떤 식으로 가야 높아지는지 밑에 적어뒀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 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서 쓰십시오. 다만 신성조님 표라는 거 언급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플레이해본 게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기 게임을 해봤지 잘 모르는 게임 물어보시면은 그 댓글 달기 어렵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